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정비법은 우리 부동산공법 40항 중 바로 6문제 나오죠. 6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반타작 3문제 이상 마치도록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약간 방대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좀 어렵다, 좀 난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내용도 출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마치겠다는 각오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비법은 먼저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정비사부 시행 자체를 보겠습니다. 우리 요약지 80페이지 보시면 바로 정비사업의 종류 세 가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의 뜻이 나오는데 이 정비사업 뜻은 꼭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가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법에 나오는 용어로서 용어의 정의로서 정비사업이 나오죠. 이 정비사업은 먼저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이 안에서만 한다 이거하시고 그래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비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정비구역 안에서만 합니다. 이 안에서 하는 정비사업은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 이거 아셔야 되겠어요.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있고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있다는 것 먼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들을 뜻을 정확하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주로 달동네 빈민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그런 지역을 도시 저소득 주민, 도시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 지역을 합니다. 그런 지역에서 바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주거환경 사업인데 그 지역을 들여다보면 이 정비 기반세라는 게 아주 극혈악해요. 정비 기반세율이 극혈하다. 그리고 그 지역에 노불량주민이 있는데 이 노불량주민이 바로 과도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각각의 건축물 있는 대지는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옆집과 우리 집에 그 건축물 있다면 이게 딱딱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노후 불량주민이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지역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런 지역에서 이 노후 불량주민을 철거하고 정비 기반설 다 제거해서 다시 정비 기반설 설치 확충하고 노후 불량주민을 철거한 다음에 대지 만들어서 그 지역에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개선하는 사업 그게 뭐냐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하시고 또 바로 이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이게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바로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정비 기반설
정비 기반시 좀 문제가 있어요. 정비 기반시 좀 부족하고 말이죠. 그리고 공동 이용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이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이런 것들을 좀 확충해 주자. 확충해 주자. 그래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 정비 개량해서 끝내자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때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를 여러분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도로, 그 다음에 상하수도, 그 다음에 공원,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국토계획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공동구. 공동구, 그다음에 공공공지, 그다음에 광장, 그리고 하천, 그리고 녹지, 가스 공급시설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시설인데요. 이런 시설 좀 확충해 주자 이런 사업이죠.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다음에 공공공지, 광장, 하천, 녹지, 가스 공급설 이런 것들을 정비 기반시설 한다. 이 것들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공동 이용시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약자로 이건 이렇게 기억을 하자 그랬죠. 약자로 놀마착착세 그래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 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이걸 놀마 작세 집 그랬죠. 그리고 구경한다 그 집에 구경한다 구경 구판장 경로당 그다음에 타가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타가소 얘들 바뀌는 그 다음에 화장실 수도 이런 것들 놀마작새집 구경 타가수에서 암기하세요. 이것을 공동 이용시설 한다 이거 꼭 받으시고 이렇게 이런 공동시설을 확충해 주자는 사업 그런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정리하셔야 되겠는데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비 기반설은 정비 기반설 이것은 정비 기반설은 그냥 열악하죠. 열악하고 그리고 이 노후 불량식물은 그냥 밀집해 있죠. 그래서 열악 밀집 이걸 핵심 용어로 알아가지고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불량식물은 그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이런 것들 싹 밀어가지고 깨끗하게 주거환경을 개선 시행한 사업도 재개발 사업이다. 더 나아가서 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상업적하고 그 구도심 구도심은 보통 상업적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상가 건물 이런 것을 싹 밀어가지고 다시 도로 좀 진입도로 시원하게 뚫어가지고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도 기여하고 또 공업 쪽에 있는 오래된 공장, 봉제 공장 같은 거싹 밀어가지고 그 쪽에 도로 같은 다시 놓아가지고 바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그 쪽에 환경, 상업적, 공업적 환경을 도시환경을 하거든요. 그 도시환경을 개선 시행하는 사업 이걸 뭐라고 하냐 바로 재개발 사업을 한다. 도시환경을 개선한 사업. 도시환경 개선 사업 이것도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상업적, 공업적에 산다. 그 말로 하면 재개발 사업이 떠야 되고 열악 밀집적에 산다. 그래도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핵심 용어를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재건축 사업은 바로 이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에서 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에 건설 공급되어진 그런 공동주택 단지. 지금으로부터 40년이면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데요. 70년대 후반에 또 70년대 이 5층짜리 아파트 단지를 큰 도시대에 몽땅 주공과 토공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만들어서 공급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게 벌써 40년대가 버렸죠. 그래서 그 단위를 밀어서 다시 아파트 같은 걸 건축하는 사업을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그래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는 그 단지는 나름대로 그동안 이 정비 기반수 있잖아요. 정비 기반수를 돈 들여서 쭉 관리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정비 기반수는 양호합니다. 그 단지 주변에 도로, 공원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정비 기반수는 공용주차장 돈 들여가지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도 양호해요. 이 말의 키포인트죠. 정비 기반수는 양호한데 그 단지 안에, 이 단지 안에 20동이 있다. 5층짜리 아파트가 20층 있다. 20동 있다. 그러면 그 천세대인 단지가 있는데 바로 20동 있다. 이게 4, 50년대 가지고 이게 공동주택인데 노불량화되어서 문제가 있다. 그때 이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척. 그 단지에 뭐 천세대, 이천세대가 있다면 노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연립주택이 밀집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런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이 공동택을 철거하고 아파트 이런 것들 다 부셔버리고 철거하고 다시 그 위에다가 바로 아파트를 건축해서 세우는 사업. 그래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주거환경 개선하는 사업. 이거 뭐냐 그러면 재건축사업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네, 양호 이 말 키포인트예요. 정비 기반수를 양호한데 노후 불량 주변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밀집했는 지역에서 이거 철거하고 주거환경을 다시 깨끗하게 개선하고자 아파트 같은 걸 건축한다. 이게 뭐냐 하면 재건축사업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사업의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께서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81페이지 보면은 바로 이 정비 기반수라고 공동용수를 조금 전에 설명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장 안에 이 정비관의 토지동거 소재 있잖아요. 이 토지동거 소재의 범위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때 토지동거 소재, 이 용어는 토지동거 소재라고 하는 용어는 오직 도심의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나오는 용어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용어는 바로 이 두 가지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토지동거 소재의 범위는 같다.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토지동거 소재라는 게 뭐냐? 바로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그 토지 소유자, 그리고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토지 지상권자, 이자들을 약자로 토지동거 소재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다르다.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동거 소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정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미시랑선 건축물하고 그 밑바닥인 부속토지, 그 건축물하고 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축물 및, 건축물 및 동시어권입니다. 그 부속토지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 건축물하고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소유자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등 소재라고 하는 범위에는 지상권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자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물만 소유하고 있는 자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미시란 말은 동시어권입니다. 건축물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되고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안 돼요. 건축물 및 동시권이에요. 건축물하고 그 부속 토지 땅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거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용어의 정의에서 요약집에는 안이 나왔지만 여러분께서는 바로 이 노후 불량건축물, 이 노후 불량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요 범위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도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데, 여기 보수 보강이 나왔다. 노후불량건축물 범위 내에서 보수 보강이 나면 4자잖아. 이거 4자를 딱 네모쳐 가지고 오 앞에는 그래서 40년 해야 된다. 20년 30년 하면 안 된다.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면 그것도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하고, 그리고 또한 자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면 바로 이런 건축물은 준공된 후 바로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이상 30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한 기간만 지나도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합니다. 그래 도시 미관을 제외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의 경우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이상 30년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가 정한 기간만 지나도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이거 꼭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도시 미관을 제외할 정도면 그 건축물이 사실상 소유와 방치하고 사실상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거의 귀신 나올 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신. 그래서 그런 집들은 바로 20에서 30년만 지나도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해서 재건축도 추진 가능합니다. 자, 그거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정비법상 대지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이 저의 대지의 뜻도 여러분께서는 알아두셔야 돼요. 대지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정비구를 지정해서 이 안에서 정비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싹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합니다. 철거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아파트면 아파트 것들을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만들죠. 이걸 바로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를 대의를 한다 이거. 자, 그래서 이 안에 지목이 대가 됐든 아니든 바로 지목을 묻지 않는다. 이때 대지라고 하는 것은 정비사업에 하여 조성된 토지를 담고서 대의를 한다. 정비법에서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법에서 토지 주택공사 등이라는 용어 나오는데, 이 토지 주택공사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토지 주택공사하고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것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법에서 주택단지란 말이 나오죠.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택 부대 복리 시설을 설치한 일단의 토지도 바로 하나의 주택단지에 되고, 건축법에 따라 바로 건축허를 받아가지고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택이 들어서 있는 일단의 토지도 하나의 바로 주택단지로 인정이 된다. 여기까지를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비법상 이 자들, 이 용어가 나면요. 시장
군수동 이 말 나오면 이것은 누구를 약칭하고 있느냐? 시장 군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그 다음에 기초자산시행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네들을 이 정비법에서는 너무 이 표현이 길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다 쓰면 좀 그러니까 약자로 시장, 군수 등이라 한다라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말입니다.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관할 시장, 군수 등이 하거나, 요, 시장, 군수, 이네들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반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사업신계로 지정해서 대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자들이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규정을 정하고 합니다. 그래, 이네들이 사업할 때는 시행규정을 정하고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은 이 정부 안에 있는 토지동호수자가 재개발 사업 조합을 만들죠. 그래서 조합이 시행자로, 또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시행자가 돼서 이때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정관을 작성해서 정관대로 사업을 하죠. 정관. 근데 이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비관에 있는 토지동호수자가 20년 미만이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그냥 이 안에 있는 토지동호수자가 직접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동호수자가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을 한다. 그때는 지네들이 자치규약을 직접 정하고 사업합니다. 자치규약. 그래, 규약은 누가 사업을 할 때 만드냐?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동호수자가 시행될 때 만들고,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뭐 만들었냐? 정관. 시장, 군수 등 토지, 주택공사 등이 사업할 때는 시행규정을 정하고 사업한다. 이 정도를 여러분께서는 용어의 정편에서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바로 82쪽으로 가시면 정비법상 정비기본계획이 나오죠. 자, 근데 이 정비기본계획은 이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에 바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건데요. 자, 이 정비사업 추진한다. 그럴 때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가장 먼저 이 국토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바로 향후 10년을 거쳐서 이 안에서 이 세 가지 정비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정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도시 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해서 정한다, 이렇게 합니다. 방침을 수립해서 정합니다. 약자로 기본 방침을 하죠. 이 기본 방침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바로 개별 도시에서 수립하는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의 방향도 제시해주는 그런 방침이 기본 방침인데, 이 기본 방침은 누가 맡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는다. 국토 전체를 챙겨오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 방침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만은 수립할 때는 바로 10년마다 수립한다. 10년마다 이 방침을 수립 정하고,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방침을 수정해서 개별 도시의 장들이 우리 도시에서는 앞으로 향후 10년을 써 세 가지 정비사업을 정책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까지만 얘네들이 개별 도시의 장으로서 자기 도시에서 말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세 가지 정비사업을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라는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 이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 너무 길죠? 약적으로 기본 계획을 하는데요. 이 기본 계획은 도시에서만 수립하니까 군수는 수립권자 아니다. 이것도 알아주시고,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은 10년 단위로 수립합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비하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수립권자가. 그래서 그 결과를 기본에 따 반영을 하게 되죠. 예.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 기준, 방법을 정했느냐? 기준은 누가 정했느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합니다. 그러나 수립권자는 이 다섯 명이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립은 다섯 명만 수립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시험에 나오게 돼 있는데, 기본계획 시험에 나오는데, 먼저 이 수립단위 기간 꼭 알아두시고, 타당성 검토 주기 알아둘 것, 그리고 여기 50만 미만의 시장도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죠, 50만 미만, 이걸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라 하거든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도 수립해야 되는데, 대도시 아닌 시장인 50만 미만의 시장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했다면 도사님한테 이자만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고, 대도시장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서는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경우 꼭 포함시킬 내용이 있죠. 어떠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가? 먼저 이 정비사업 세 가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정비사업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본 방향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그 말입니다. 방향을 제시해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사업의 계획기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어디에서 뭔 사업하겠다라고 계획기간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될 장소를 미리 계략적으로 밝혀줍니다. 그 장소를 정비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라는데,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점 범위도 밝혀지고,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계 수립 시기도 이 계획에 따라 포함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경우 이 자들 수립 절차가 어떻게 되냐? 수립 절차는 자, 이 수립할 때 먼저 주민에게 공람시킵니다. 이때 공람 기간을 며칠 이상 보장하는가? 바로 14일 이상 보장한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공람 기간 내 주민들 의견 제시하면 타당한 반영이 있죠. 공람 기간이 끝난 다음에 뭐 하느냐? 지방의회 의견 듣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 들어가면 지방의회에서는 며칠 의견 제시하냐? 60일입니다. 만약 60인의 의견 지시가 없게 되면 이의가 없는 걸 간주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 정비법상 지방의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게 되면 정비법은 지방에서 60인의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법은 다 30일이다,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다른 법은 며칠이라고?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에 의하면 광역 도시획 수립 변경할 때 바로 시도의회, 시군의회 의견 들으라. 그래서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그 의회에서는 30일 의견 주시. 그리고 도시 및 그 도시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도 국토교법상 그 수립권자인 특광특특시장수가 특광특특시군의 의회에 의견 듣기 위해서 보내면 특광특특시군의회에서도 30일 의견 주시. 그리고 주택법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그게 지방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있어요. 그때 지방의회 의견 듣기서 보내면 지방의회에서는 바로 30일의 의견을 취재합니다만은 정비법만 60일이다 이거 딱 새겨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하는 참고로 봐두시면 돼요. 뭐 관계행정기관이라든가 협의에 걸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는 심의 걸쳐서 이때 지방도시는지 중앙이 아니라는 거 심의 걸쳐서 수립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고시랍니다. 고시하고 나서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조각하고요. 그리고 수립권자들은 반드시 국토교통부한테 뭐 해야 되냐? 보고해야 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수립해가지고 도시한테 승인하면 도시사가 승인을 해주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 걸쳐서 송부하면 이자가 시장이 그 고시하고 우리에게 열람시켜서 마무리 짓고 국토교통부한테 보고해서 마무리 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계획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3페이지 정비계획과 정비계획 나오는데 이 파트는 잠시 쉬고 나서 살펴보도록 하죠.